안녕하세요, 이누쿠입니다. 네, 이번에도 코바늘 이용해서 강아지 옷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는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사슬 55코 줄 거예요. 얘도 만들어 주시고 사슬 55코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55코 하시고 오셨으면 다음에 쭉 해서 실 꼬이지 않게 쭉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다음 코에도 한 개 긴뜨기. 네, 이렇게 한 개 긴뜨기 한 단 쭉 떠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네, 그리고 55코 되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그다음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핏물 돌려줄게요.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코에다 여기 하지 마시고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한 코에는 하지 않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리고 하나, 둘.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다가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셋.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이 자리에서 사슬 셋. 네,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쭉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코, 여기는 코로 하지 않고 한 코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여기 짧은뜨기 하고 사슬코인데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여기서 빼뜨기 하나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핏물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도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그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여기다가 사슬코 하고 여기 사슬코 사슬 세 코 한 대 하고 여기 짧은뜨기 한 대 이렇게 뒤로 넘겼으면 짧은뜨기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넣지 마시고 뒤에 한 코 있죠? 뒤에 줄 있는 거 한 코 여기 여기 코를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둘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세 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슬 셋 하고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여기 뒤로 넘겨서 여기 이렇게 코를 덜어서 짧은뜨기 세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이랑뜨기 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다음에도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다음에도 요 뒤에 있는 한 줄 여기서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이렇게 뒤로 넘겨서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짧은뜨기 셋 하나 둘 셋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짧은뜨기 한 코 있죠? 반복해 줄게요. 뒤로 넘겨서 여기에다가 한 코 덜어서 짧은뜨기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해 줄게요. 쭉 해서 같은 패턴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여기서 그다음은 여기 마지막에 한 코도 해줄게요. 여기서도 짧은뜨기 셋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 남죠. 여기서 하지 않고 바로 이쪽에다가 여기서 빼뜨기 한 코 하고 바로 위에 여기 짧은뜨기 두 코 한 대 있죠. 첫 번째 코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다가 여기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엮고 빼뜨기 쭉 당겨주세요.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 다음에 핏물 돌려줄게요. 여기서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다음에 여기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있고 이번에도 여기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그래도 하나 둘 두 번째 코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이번에도 여기 바로 옆에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 바로 넣어서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 바로 넣어서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쭉 반복해서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두 코가 남아요. 두 코 남으면 여기 두 코는 하지 않고 바로 여기 짧은뛰기 한 데 있죠. 여기 짧은뛰기 한 데다가 삐뛰기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하고 펌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코 여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뛰기 둘 하나 둘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짧은뛰기 한 코 바로 뒤에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서 짧은뛰기 둘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짧은뛰기 한 코 여기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코를 하나 덜어서 짧은뛰기 둘 이번에도 여기 뒤로 넘기시면 이렇게 코를 떠서 짧은뛰기 둘 하나 반드시 이렇게 돌려서 핏물을 이렇게 돌려서 짧은뛰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뛰기 돌 다음 코에도 짧은뛰기 돌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단에는 짧은뛰기 두 코씩 이어서 쭉 반복해 줄 거예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오셨으면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 짧은뛰기 둘 한 대 있죠.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턴해 줄게요. 펌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코 여기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둘 셋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또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이번에도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네 이번에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 줄게요 네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뛰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네, 이번에도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반복해 줄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뜨고 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보시면 이번에도 하나, 둘
도커가 남아요. 같은 패턴으로 마커 표시한 데까지 쭉 해줄게요. 여기 커에다가 빼뛰기 해줄게요. 여기 도커는 뜨지 않고 도커 건너뛰어서 다음 커에다가 빼뛰기. 네, 그리고 그래서 사슬 하나, 그다음에 팻물 돌려줄게요. 그다음에는 다음 코 여기 코에다가 여기 코에다가 짧은 뜨기 돌 하나, 둘.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짧은 뜨기 셋,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짧은 뜨기 둘 했으면 이번에는 짧은 뜨기 셋 할 차례예요. 처음에 코는 무조건 두 코씩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코 있죠? 여기 코에다가 안쪽으로 하나 떠서 짧은 뜨기 셋 해줄게요.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까지 셋 넣어볼게요. 다음에 여기다가 짧은 뜨기 셋.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이렇게 넘기시고 여기 짧은뜨기 한 대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셋. 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세 하고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세,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세, 짧은뜨기 둘, 긴뜨기 둘 이렇게 보시면 해줄 거예요. 셋, 둘, 셋, 둘, 셋, 둘 이렇게 쭉 반복해서 쭉 뜨고 올게요. 저는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무늬인 데까지 쭉 떠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컷씩 다 쭉 떠고 오셨으면 이번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사슬 코 남죠? 여기 사슬 한 대. 그러면 여기서도 사슬 하지 않고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팻물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둘,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어.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다 보시면 두 코가 남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요 자리 여기다가 짧은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짧은뜨기 하는 거 아니라 이번에는 요렇게 여기 안쪽 이번에도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늘 넣지 마시고
여기 일랑뜨기 하는 것처럼 뒤에 컬을 이렇게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줄게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다 이렇게 뜯더라고요. 다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반을 넣어서 안쪽으로 하나 이렇게 실을 끌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다시 풀고 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뜰게요. 이제부터는 여기 안쪽으로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네 이렇게 짧은뜨기 둘. 저는 여기 앞에 영상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편집해가지고 앞에 영상에다가 살짝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는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뜯거든요. 이렇게 반을 넣었던 거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짧은뜨기 한 거 아니라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둘. 네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인데 여기 자리 이쁘게 안 나오죠? 여기는 이쁘게 나오는데요. 여기 앞으로 톡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서 한 코를 돌아서 짧은뜨기 둘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도 짧은뜨기 둘 하나 그러면 저번 단에는 짧은뜨기 셋 했죠. 이번에는 짧은뜨기 둘 할 차례예요. 짧은뜨기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이번에도 짧은뜨기 둘 이번에도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둘 네 이렇게 해서 쭉 반복해 줄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뜨고 오셨으면 여기까지 뜨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도 여기 하지 않고 여기 짧은뜨기 둘 했잖아요. 짧은뜨기 둘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자리에다가 여기 빼뜨기 해줄게요. 네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도 돌려줄게요.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저는 실 바꿔줄게요. 실이 모자라네. 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쭉 반복해서 끝까지 올게요. 네, 여기서는 또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여기 사슬 하나가 남아요. 이번에도 건너뛰었어. 여기 한 코 건너뛰었어.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네, 그리고 사슬 하나 핏물 돌려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짧은뜨기 여기서는 짧은뜨기 둘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짧은뜨기 셋 할 차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짧은뜨기 하지 않고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번에도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짧은뜨기 둘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코에다가 뒤에 있는 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뒤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셋. 네, 짧은뜨기 셋. 둘, 셋. 다음에도 뒤에다가 짧은뜨기 셋. 하나, 둘, 셋.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반복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짧은뜨기 둘 했잖아요. 첫 번째 코에다가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 사슬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저는 길이 한번 볼게요. 길이 저는 거의 9cm까지 뜨고 왔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볼게요. 여기도 9cm. 여기서 보시면 잠시만요. 네, 그래서 마크 가져오시고 여기 코에서부터 여기 사슬 코는 하지 않고 다음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마크 하나 펴서 줄게요. 네, 여기 기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마크 하나 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매 쪽 44코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마크 하나 표시해주고 네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여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네 스물 둘 하고 여기다 이렇게 아까 표시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펜물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반대쪽으로. 그리고 빼뜨기 마크한 데까지 빼뜨기로 쪼개줄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빼뜨기 하고 네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는 사슬 넷 하나 둘 셋 넷 아 사슬 셋 펜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같은 자리다 빼뜨기 한 코에다가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다음에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이번에도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둘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기는 제일 처음에 빼뜨기 한 데예요. 여기 건너뛰고 다음 코에다가 여기 코는 건너뛰고 다음 바로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쭉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에도 두 번째 코에다가 다음에 여기 마크 빼주시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둘 그 다음에 사슬 셋 펜물 돌려주시고 여기서는 여기 중앙에 한길긴뜨기 둘 했죠? 그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다음 한길긴뜨기 두 코 한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이번에도 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 주세요. 또 네, 그다음에 사슬 셋 이번에도 펜물 돌려주시고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쭉 떠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뜨고 왔어요. 저는 여기서 일곱 단 뜨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단 뜨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46코 여기 소매 쪽은 총 46코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마크 표시한 데 있죠? 여기다가 마크는 빼주시고 내가 직접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여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러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다음 코에도 하나 둘, 한 개 긴뜨기 둘. 다음 코에도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여기 마크 표시한 데 있죠?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끝까지 쭉 해줄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도 이렇게 두 코가 남죠? 그러면 여기 마크는 빼주시고 꼭 이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여기다가 반을 넣어서 삐뜨기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맨 같은 구멍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코에도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구멍에도 한 개 긴뜨기 둘. 다음에도 한 개 긴뜨기 둘. 다음에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네, 저는 여기서 여기 가슴 쪽 보시면 여기서 연결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단 떴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총 여섯 단 뜨고 왔어요. 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마크 두 개 표시해 주세요. 아, 여기서 붙으면 아, 잠시만요. 네, 여기서 같은 패턴으로 한 단 쭉 해서 여기까지 또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기둥 만들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빼뜨기 하시면서 그다음에 사슬 셋, 하나 둘 셋 하고 그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야 기둥 코 세우지 않고 해야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한 개 긴뜨기 둘. 또 한 개 긴뜨기 돌. 네, 이렇게 하면서 쭉 떠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져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기둥코 세우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빼뜨기 했는데 있죠. 이쁘죠? 기둥코 세우는 것보다 이쁘죠? 맨 저는 여기다가 마크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저는 여기 기둥코 나면 바로 여기 V죠? 그러면 V 하나, V 둘, 두 번째 V다가 마크 하나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그러면 여기 V자가 여기 겨드랑 쪽이잖아요. 여기 요 코 여기서 하나, 둘, 두 번째에다가 마크 반대쪽도 똑같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 자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지 않고 여기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여기 마카는 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도 여기에서는 여기도 안쪽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까지 사슬 둘, 여기 사슬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 V자 있죠? 요 V자 요 사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그다음에 다음 V자에도 한길긴뜨기 둘. 다음 V자에도 한길긴뜨기 둘. 네, 이렇게 같은 패턴을 쭉 해서 여기 마크엔드까지 하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도 마크죠? 마크 빼줄게요. 네, 여기에서는 여기서 사슬 둘, 그리고 여기 마크 표시하는 자리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여기 짧은뜨기 한 대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짧은뜨기 한 단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슬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안쪽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안쪽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안쪽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여기 짧은뜨기 할 때 살짝 힘 주면서 떠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꽉 힘 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 가슴 쪽에다서.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삐뜨기 해줄게요. 네, 이렇게 삐뜨기 해서 여기 사슬코 있죠? 여기 사슬 독화인데 여기까지 해줄게요. 빼뜨기 해줄게요. 네, 여기도 빼뜨기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여기서 여기 사슬코 여기까지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주면서 뜰 거예요. 여기 배 쪽에는 이제는 뜨지 않고. 네, 여기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여기다가 여기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하나 둘. 이번에도 여기 중심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쭉 반복해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마지막에도 한길긴뜨기 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마크 빼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 사슬코 있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기둥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나.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셋, 그다음에 펴물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한 개 긴뜨기 4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4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쭉 반복해 줄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여기 목 부분에서 여기까지 17cm까지 17.5까지 뜨고 왔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치마 떠줄 거예요. 여기서는 사슬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핏물 돌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개 긴뜨기 그다음에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거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다음에는 한 개 긴뜨기 돌 이번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거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한 개 긴뜨기 요 사이는 한 개 긴뜨기 사이에 한 개 긴뜨기 사이에 사슬 코 넣지 않고 다음 코에다가 사슬 코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 개 긴뜨기 돌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사이에 사슬 코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쭉 반복해 줄게요.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둘 다음 코에는 사슬 코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코에는 사슬 코 넣지 않고 한 개 긴뜨기 둘 이렇게 다음에도 다음 코에는 사슬 코 넣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하고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는 사슬 코 넣지 않고 한 개 긴뜨기 돌. 네, 이렇게 하면서 쭉 반복해 줄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두 코가 남았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개 긴뜨기 돌. 그리고 여기 코는 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핏물 돌려줄게요. 여기서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돌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다음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다음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돌.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깃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 개 깃뜨기 둘. 그리고 마지막에도 한 개 깃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편물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여기 자리에다가 요 한 개 깃뜨기 4에다가 한 개 깃뜨기 돌. 네, 이번에 여기 중앙에 사슬 하나 있죠? 요 4에다가 반을 넣어서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하나,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네,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돌,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하나,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돌. 그리고 한 개 긴뜨기 돌. 네,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 주세요. 끝까지. 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그다음에 편물 돌려주시고. 안뜨기에서는 같은 문으로 한 단 쭉 떠줄 거예요. 한 개 긴뜨기 돌.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코 있죠?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돌. 다음에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네, 같은 패턴으로 계속 쭉 반복해 주는 거예요. 패턴으로 쪼개서 반대쪽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마지막에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네, 편물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번에도 사슬 둘, 한 개 긴뜨기 둘.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개 긴뜨기 둘.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슬 둘. 그리고 한 개 긴뜨기 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돌.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둘. 한 개 긴뜨기 돌. 네,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돌. 그러면은
해보네. 여기 한길긴 뜨기 돌 사슬 돌 같은 거에다가 한길긴 뜨기 돌.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두 단 한 단 쭉 뜨고 펜을 돌려서 같은 패턴으로 한 단 쭉 뜨줄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왔었으면 마지막에도 한길긴뜨기 둘,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셋, 펜물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도 한길긴뜨기 둘, 다음에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셋, 하나, 둘, 셋, 사슬 둘,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셋. 네, 오, 이번에도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네, 이번에도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세, 하나, 둘, 세, 사슬 둘,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하나, 둘, 세 하고 이번에도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다음에 이번에도 한길긴뜨기 셋, 하나, 둘, 셋, 사슬 둘, 그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셋. 네, 이렇게 쭉 반복해 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올게요.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하나 하고 저는 마무리해 줄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뜨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했으면 완성했어요.